주간의 도정 소식 모아보는 위클리 뉴스입니다. 이번 주 다양한 소식들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13일 도내 16개 소방관에서 2천여 명의 의용 소방대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2018 충남도 의용 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경연대회는 의용 소방대의 역량을 키우고 대원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앞으로 도에서는 의용 소방대원들의 활동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칠 예정입니다. 제5회 고향마실 페스티벌이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개최됐습니다. 고향마실 페스티벌은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충남, 세종, 대전이 공동 주최한 농촌문화체험축제인데요. 이번 축제에서는 대전, 세종 3곳 및 도내 130개 농촌체험 휴양마을 중 53곳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하고 특색 있는 체험 프로그램들을 선보여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지난 16일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소관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제4차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등 각 분야별 기존 지원 사업 추진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2018년 업무 제휴 및 협약 체결에 대한 추진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2018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는 제34회 충청남도 여성대회가 태안군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충남에서는 앞으로 평등을 일상으로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한 충남 여성가족플라자, 다함께 돌봄센터 등 여성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 실천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위클리 뉴스 이것으로 마칩니다.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